어색한 쓰리샷. 웬일로 그 친구가 신사동에 나타났다. 삼촌 좀 챙겨줘. 어, 또 이거 이상한 삼촌 청자켓 입고 와가지고. 어, 전 이게 누가 봐도 청자켓이 아닌데. 아니, 너, 넌 지금 등산 가도 돼, 바로.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신구의 조화죠. 항상 저 혼자 아저씨 취급을 받았는데 최근에 든든한 아저씨 한 명을 영입을 했고 아재한끼라고 또 장기간의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분이시기 때문에 같이 오늘 음식을 먹을 건데 근데 그 메뉴 또한 이제 아재 음식의 대표 주자죠. 냉삼입니다. 꼬싱. 삼겹살을 몇 인분? 냉삼 3개를 시키고. 왜? 왜 3개를 시켜? 아, 원래 4명 오면 3개 시키는 거야. 4단위로 갑시다. 아니, 왜 4명이 왔는데 3단위로 가는 거야? 아니, 4명이 왔으니까 3개를 시킨 다음에 목살을 갈지 삼겹을 더 먹을지를 선택하는 거라고. 아니, 어차피 저거는 갈 건데? 아, 이거 안 맞네. 아, 그럼 4개 가. 우린 절대 남기지 않아. 나는 지금 오늘 걱정하는 게 12인분으로 먹을까? 20인분으로 먹을까? 고민하고 있어. 아, 여기서 약간 냉삼 4개 주세요. 4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집을 한 이유가 미나리 위주입니다. 제가 여기 한번 와봤거든요. 아, 나 미나리 좋아해요. 네. 삼겹살 먹어서 미나리 먹어봤어요? 미나리 고사리랑 미나리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지. 아, 원래는 생미나리 먹어야 되는데. 곰이야? 그걸 왜 생으로 먹어? 아니야, 생미나리 그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생미나리가 향이 좋아. 803 미나리라고 아니. 있어. 803? 어. 그 광주에 있는 산 아니야? 아니야, 대구 우리 아, 대구에서? 아, 막 맨날 뭐 803 막 어, 노래 부르고 막 그랬지? 아, 803 노래는 없고 그럼 팔강무 얼룩무늬. 아, 애명하라고. 이 돼지 기름에 네. 미나리를 싹 적셔서 주먹어서 먹어야 그렇게 맛있어요. 잠깐만, 이게 미나리잖아? 지금 찍고 있잖아. 진짜 한 번, 생을 한번 먹어봐. 쌈장 찍어줘. 아니, 뭐 미나리 뭐 알지. 하나 먹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만 먹어봐. 진짜, 한 입만 먹어봐. 낙지 젓갈은 따로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주시겠어요? 사장님, 근데 이거 여담이 있는데요. 미나리를 생으로 먹는 게 맛있나요? 고기에 구워 먹는 게 맛있나요? 손님들 취향 차이예요. 사장님은요? 저는 고기 많이 먹어서 안 먹는데 예전에는 저는 생으로만 먹었어요. 그렇죠. 생이 근본이라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만 오시고요. 아, 네. 근데 진짜 빡빡 올려야 되는데. 점심이 너무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없이 올려도 돼. 저는 이게 좋아요. 이 냉삼은 이렇게 후추 뿌려 먹는 게 너무 좋아. 아, 후추, 소금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아, 연기가 메인으로 한다고 해서 맞는 말인데. 응? 연기가 메인으로 한다고 해서. 그건 개소리예요. 저 맞는 말이요. 냉삼이 이렇게 얇은 게 제 맛입니다. 어, 다 된 거예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한 입 먹어볼게요. 이거를 진짜 미나리로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싹 찍어서 먹으면은 진짜 맛있어요. 그냥 대구에서 이렇게 먹어. 대구에서 미나리를 그렇게 먹어? 803 미나리. 이거 맛있네, 이거. 먹어봐. 아, 좀 비켜봐. 우린 이거 껌 대신 먹었어. 자일리돌. 대구 사람들이 보고 화내겠다. 아, 저 새끼는 무슨 대구를. 오늘 그냥 팀부 회식에 제가 낀 겁니까? 그럼 그 정도요. 아, 맛있겠다. 요즘 냉삼은 이렇게 해도 막 물이 이상하게 안 나온다니까? 옛날에 고기, 질 나쁜 고기 구우면 이런 것들이 엄청 나왔어. 엄청 나왔지. 저게 수분이랑 단백질이라는데. 요즘은 안 나와요, 잘? 요즘은 안 나와. 올 때는 밥상이 이거였어. 아, 자꾸 우리 때는 좀 하지 마. 그냥 솔직히 냉삼이 맛있어요? 생삼이 맛있어? 어, 난 냉삼. 왜, 왜? 생삼겹은 너무 느끼해. 지방층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나는 좀 느끼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얇고 부담 없고 빨리 익고 얼마나 좋아. 난 다 맛있어, 솔직히. 맛있더라고. 좀 편견이 있었어. 맛이 없을 거라고. 너는 이게 뭔지 아냐? 이건 미나리가 아니지. 이게 어떻게 미나리야? 마늘종이잖아. 뭐? 우리 때는 이거 이틀에 한 번씩 먹었어. 우리 집은 밭에서 마늘종 따먹어. 근본이네. 쪽 뽑으면 쪽 뽑혀요. 진짜 우리는 고추 따고 상추 캐가지고 깻잎 해가지고 안사 먹었어. 다들 땅이 있으셨어요. 밥 좀 팍팍 먹어봐. 그래서 술 없으면 삼겹살 먹어. 아, 그러네. 술을 안 시켰네? 그래서 항상 술 인서트에 중심. 갑시다. 아유. 둘 오늘 점심 안 먹었다니까. 냉삼 먹으려고? 몰라. 뭔지 모르겠지만. 회식을 좀 자주 해. 돈이 어딨어. 그래서 무슨 얘기 하나? 몰라. 이게 얘기네. 팀버하우스 요즘 조회수가 쭉쭉 떨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무능입니다. 인정합니다. 퀄리티가 약간 김피지랑 입맛이 비슷해. 약간 먹고 이런 거 좋아. 그래서 오늘 사실 퀄리티 때문에 이렇게 맞는 거야. 냉삼 자리. 퀄리티가 김피지랑 촬영할 때 한번 데려가달라 했거든. 아유, 근데 뭐 이거 촬영 같지도 않은데. 뭐. 인생 얘기를 하고 싶대. 아니, 촬영보다 그냥 김피지랑 술 한잔 하고 싶다. 퀄리티랑 해외랑 누구 한번 여행 갈 수 있어. 다 빨았네, 벌써? 꼬르마살 그 삼겹살 시킬까? 진짜 잘 먹는다.
근데 보통 이렇게 해. 냉삼이 더 이상 막 싼 음식이 아니야. 요즘 고기 좋아가지고. 그래서 요즘 냉삼집 보면은 저기 저는 그때 있잖아. 급냉. 우리는 빨리 얼렸다. 이거 냉동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얼면서 수분이 부피가 커지거든. 딱 해놨어? H2O. 물은 액체 상태에서 고체가 되면서 부피가 커지는. 너 디자인 전공 아니야? 사장님 저희 목살 두 개, 삼겹 두 개 주시겠어요? 저번에 그 말이 좀 틀렸어. 뭐? 김피디님이 여자친구분이랑 고깃집에 가면 2인분을 시키시고 볶음밥을 먹을지 말지 고민하신다고. 근데 저 그 리얼 진짜예요. 일단 2인분을 시키고. 볶음밥이 비싸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거기서 1인분을 더 시키면 볶음밥을 못 먹어. 그래서 밥 먹을래 고기 더 먹을래를 물어보지. 나는 그 느낌이 싫거든요. 많이 먹으면 배가 빵빵해지잖아. 배부른 느낌이 싫어. 나는 먹다 끊기는 느낌이 싫어. 너 있잖아 눈치 보고 있어. 솔직히 저거 다 먹을 수 있거든. 그럼 저 친구들도 못 먹거든. 그래서 우린 점심에 뷔페 가잖아. 무조건 한식 뷔페. 점심 때 무조건 각자 양이 정해진 데 가야 돼. 콩불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 네. 부대찌개 이런 거 되게 민감하지. 아 이건 한 번씩 잘라야겠다. 그거 왜 잘라? 한 점씩 먹게? 와 이만한데? 그냥 먹어. 이만한데? 저거 얼마 안 돼. 왜 이렇게 막 남자인 척해? 직원들 앞이라고 되게 멋있는 척하는 거 같지 않아? 아니, 저게 안 멋있는 건 나도 알아. 프로그램 물어봤어. 잘라 먹고 싶어요? Nope. 아 그래요? 야 역시 쉽지 않네. 아니 나는 고깃집 가서 부당 1인분 먹는 거 비매너라고 생각하고. 아니 나도 3인분 먹을 두 명이서 가서 3인분 먹을 수 있는데 먹으면 딴 걸 못 먹는 거야. 볶음밥이랑 냉면 이런 거. 근데 그걸 또 워낙 좋아하니까 3인분 먹을 수 있죠. 아무도 공감 못하네? 감정이었어. 어? 그럼 진짜 맘먹고 먹으면 이런 거 몇 인분 먹을 수 있어? 진짜 맘먹고 먹을 때는 난 식당 안 가지. 와 진짜 대식가들이다. 식당은 비싸잖아. 8인분 시켰죠? 이거 콜드면 나 혼자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어. 대충 있어? 사장님 여기 소주 한 병만 주세요. 둘 다 많이 먹을 것 같아. 전 한창 술 좋아할 때 비비를 갔던 거라. 아~ 저는 후니포차 좋아했어. 이야 그 많이 몇 명 없는데 후니포차 좋아하는 사람. 이런 거 다 비방용 아니야? 여러분들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볶음밥이랑 냉면을 끝내겠습니다. 난 고기를 끝까지 먹는 걸 좋아하잖아. 근데 누가 갑자기 고기를 딱 끊고 냉면으로 돌려. 일단 그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아니 지금 8인분 먹었어. 솔직히 난 1인분도 안 먹었어. 왜 안 먹었어? 아니 난 지금 좋아. 아니 그리고 분배를 하는 거야 나는. 볶음밥도 먹어야 되고. 내가 지금 이 상태로 봐도 볶음밥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맛있겠다 볶음밥. 네, 10분에 오. 아, 감사합니다. 4개나 주셨네. 반숙이네. 단백질 먹자. 이미 충분히 단백질 많이 줬어. 아니야, 아니야. 무바라, 무바라, 무바라. 한잔해. 에이, 맛있다. 소주가 맛있어? 소주는 맛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음식의 마무리는 냉면이나 볶음밥이지. 아니 고기 먹었으면 고기로 끝내. 나도 그 마인드 되긴 해. 고기는 냉면. 와. 이게 옛날 보이즈블리 스타일이야. 할 말 없으면 막 와 이러는 거. 그게 내 역할이었지. 아 배부르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 테니까 인사 한번 해주세요. 갑자기 왜 진행을 하고 마무리 멘트를 하라는 거야? 네 잘 들었습니다. 난 이게 무슨 영상인지도 모르겠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새로운 아저씨 만난 기분. 생각보다 꼰대세요. 재밌었고요. 나와서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몰라?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해요. 안녕. 그럼 이제 슬로우 모션 크게. 맞다. 슬로우예요? 우리가 슬로우 하면 즐겁게 살자고?